차은우는 나쁘다 라는 글 때문에 반콕을 만든다. 팬들이 오해하는 차은우의 메모에 대한 해명. 차은우가 팬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위를 한 혐의를 받아 논란이 되고 있다. 그것은 차은우의 글에 대해 토론하는 정신없는 온라인 토론 포럼 판에서 시작되었습니다. 차은우가 한 여성 팬에게 섹시하게 입으라고 했다는 증언이 많다. 타이트한 옷을 입고 만날 수 있을까? 너무 섹시하다. 는 캡션. 사건이 조사될 당시 2019년에는 붐볐던 것으로 보인다. 더 읽어보기. 팬들이 차은우를 오해하는 이유는? 당시 한 여성 팬이 SNS를 통해 차은우가 쓴 손글씨 사진을 공유했다. 해명에서 코리아부에서 인용한 한 여성 팬은 차은우가 2016년 팬사인회 때 쓴 자필 메모를 공개했다. 당시 차은우와 아스트로 멤버들은 숨가쁘게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. 안녕하세요 차은우에게 손편지를 받은 팬입니다. SNS에 올리면 많은 팬분들이 보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. 사실 이 사인은 2016년 팬미팅 행사 때입니다. 숨가쁘게 활동하다 아스트로 멤버들에게 따뜻한 말을 써달라고 부탁했다. 고 말했다. 차은우의 책상에 와서 꽉 끼는 옷이 너무 섹시하다고 하더군요. 제가 말하는 꽉 끼는 옷과 섹시한 옷에 대한 이야기를 바로 적어주셨어요. 즉 차은우에게 꽉 끼는 옷이 너무 잘 어울린다고 했어요. 점. 앞으로 다시 만날 때 꼭 타이트한 옷을 입고 돌아오겠다는 뜻으로 내 말을 다시 썼다. 고 말했다. 하지만 해당 글은 해당 아티스트와 가수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의혹을 받는 무책임한 사람들이 악용해 다시 화제를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.